여기 누군가에 의해 반강제 자가격리 생활을 시작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달라졌고 평범한 일상을 빼앗겨버렸다는 이 남자. 심지어 신혼의 꿈마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는데 대체 이 남자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계속 이제 혼자 지내고 혼자 밥 먹고 그랬던 게 좀 우울해지고 같이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데 같이 얘기하면서 맥주 한잔 먹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거 못하는 게 가장 답답하고 서러워. 저는 하숙생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 남자의 일상을 무너뜨린 건지 지금 그 비밀을 파헤쳐 드립니다. 네, 저희는 9월에 결혼한 신혼부부고요. 배찌랑 찌부랑 계속 이제 같이 살게 되었는데 5개월 된 신혼부부와 함께 사는 눌린 코가 매력적인 퍼그 찌부와 동갑내기 배찌입니다. 식사 중인가 본데요. 어? 근데 신랑은 어디 가고 혼밥을 하고 계세요? 함께 식사도 안 하시고 어딜 갔나 싶었더니 그 시각 2층에 있다는 남편. 문까지 굳게 닫은 채. 아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 그런데 방 한편에 놓인 심상치 않은 짐들까지. 혹시 설마 신혼인데? 벌써 각방 생활을 하는 거 아니죠? 그럼 안 돼. 밥까지 따로 먹고 빈 식판만 들고 내려가는 게 영 수상한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찌부도 보호자를 쫓아서 2층에서 탈출! 짧은 다리로 계단을 쏜살같이 내려가 보는데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한 마리 개가 있었으니. 뭐야 뭐야 갑자기 왜 이래? 아니 갑자기 얘네 왜 이러나요? 살벌하게 싸우는 두 녀석. 어머 열린 거 아니야? 찌부는 일단은 뭐 배찌랑 같이 있으면은 먼저 이제 시비를 이제 건다고 해야 되나? 데리고 와. 울었어, 울었어. 울었다? 이리와, 배찌야, 이리와. 그만 가. 하나, 하나. 아이고, 순식간에 벌어진 싸움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 대체 언제부터 둘이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 거죠? 원래는 진짜 너무너무 잘 지냈었거든요. 3개월 전만 해도 둘도 없는 단짝이었다는 찌부와 배찌. 전에도 가끔 투닥거릴 때는 있었는데 이사 오고 나서는 좀 심해졌어요. 이제 다신 안 볼 것처럼 싸우기 시작하고 갑자기 그냥 어느 순간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배찌 여기 다리 털이 이렇게 뜯겨가지고 속살이 보였었고요. 찌부는 귀 여기 다 상처나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상처나고 갑자기 서로 얼굴만 봤다 하면 피를 볼 정도로 싸우는 바람에 1층과 2층에 분리시키고 안전문까지 설치해 생활하고 있다네요. 네, 지금 찌부가 위에 2층에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네. 그런데 문제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데도 서로를 의식해서인지 2층에 있는 찌부는 시종 문 앞에서 몸부림을 치는데요. 이런 것도 신청 이유 중에 하나예요. 네. 막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배찌는 밑에서 또 깡깡 짚고
깜짝아. 배지 역시도 위층을 향해 지저대며 조용할 날이 없는 집안. 결국 부부는 신혼이지만 각방을 쓰게 되었답니다. 밑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거나 뭐 저희가 나가도 그렇긴 한데 밑에서 소리가 이렇게 발생하면 계속 이렇게 긁어대니까 그래서 이렇게 따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빠가 위에 가 있으면은 좀 괜찮은 편인데 지금처럼 내려와 있으면은 계속 긁어요. 쉬지 않고. 그래서 저번에는 진짜 너무 심하게 긁어가지고 문에 막 피 묻어있고. 특히 찌부는 보호자가 말리지 않으면 피가 날 때까지 문을 긁는 바람에 남편은 2층에서 찌부와 함께 지내고 1층에선 아내와 배찌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혼났어? 요가 매트 들고 가서 하게? 5개월밖에 안 된 신혼인데 집에서 생이별이라니 이게 웬일입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생이별을 해야 하는데요. 항상 너의 곁에서 널 지켜줄 거야. 너만 있어주면 돼. 같이 하자. 언제나 4, 4, 5, 6, 7, 8, 9, 10. 사소한 일상은 물론 심지어 잠까지 따로 자야 하는 그야말로 한 지붕 두 가족 생활. 내일 집에 가야 되니까 하지만 평생 이렇게 살 수도 없고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저희가 이제 한 집에서만 한정적인 장소에서만 마주치게 하니까 애들이 자꾸 싸우는 건가? 이제 자기 공간이 없어서 그런 건가? 그래서 산책으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풀어주고 쫀내는 싸우고 만나면 좀 괜찮아지는 거를 몇 번 봤어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가자. 산책으로 기분을 풀어주고 서로를 자연스럽게 마주치게 하면 조금은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어 부부가 가끔 시도해보는 방법이라는데요. 야,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이쪽으로 가자. 우선 서로 각자 따로 산책을 시작하는데요. 함께 배변도 하고 함께 나란히 걸으며 내 식구가 사이좋게 함께 산책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시간. 산책길에서 만난 찌부와 배찌의 반응은? 아, 너무 시끄럽지 않아? 배찌, 배찌 너 그만해. 배찌야, 그만해. 가까이 하기엔 너무 위험해 보이는 둘. 결국 함께 산책하는 것은 포기하고 개별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부부. 그런데 잠깐 찌부야, 잠깐만, 얘 어디 갔지? 너 어디 가니? 설마 아니지? 배찌야, 너 지금 태평하게 목욕할 때가 아니야.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그나마 안전문이라도 있어 다행이다 싶은 그 순간 순식간에 뚫려버린 문. 찌부가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겠죠. 뭐야? 왜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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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왔어?
지부야! 뭐였어? 혜지, 혜지야, 괜찮아? 24시간 녀석들만 지켜볼 수도 없는 노릇. 아,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어요. 뭐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어거지로라도 같이 지내본다 하면은 한 마리가 너무 크게 다칠까봐, 그냥 부러운 상황이 올까봐 그게 제일 무섭고. 그쵸, 말도 못하고. 네, 애들이 다칠까봐. 근데 진짜 사이좋게 그냥 계속 끝까지 같이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화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가정의 평화를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찌부와 배찌의 퍼그 전쟁. 어머. 서로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가고. 신혼부부를 갈라놓은 괘씸한 녀석들 찌부와 배찌. 이 둘의 싸움을 멈춰줄 단 한 사람, only one. 여러분 누구죠? 지금 바로 불러볼까요?